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 오늘은 계란을 쪄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개 찌는데 새로운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생활의 지혜. 일단 물을 끓입니다. 이야, 요즘 고위 공무원께서 가스와 전기를 덜 쓰게 하기 위해서 가스와 전기세를 올려야 한다는 정신 나간 분이 있는데, 저는 계란을 삶는 데 있어서 기존 방법보다 12분에서 15분 동안 가스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일단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5분 정도 지나니까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 이제 날 계란을 집어넣습니다. 날 계란 집어넣고 지금까지는 12분에서 15분 사이 더 끓여줬죠. 그러나 저는 딱 1분만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1분이 지났기 때문에 불을 꺼줍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1분 삶아서 15분 후에 건진 이 계란이 익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란을 깝니다. 찬물에 씻었더니 잘 까지죠? 이 계란 속과 껍질이 분리가 돼서 잘 까집니다. 최소한 11분에서 14분이 절약되죠? 그럼 가스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죠? 총리란 분이 가스 전기를 덜 쓰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데 또 죽으란 법은 없죠? 국민들도 또 머리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1분 삶고서 15분 기다렸다 꺼낸 삶은 달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보자. 과연, 와, 대박입니다, 대박. 팔팔 끓는 물에 1분 동안 삶고서 15분 기다렸다 꺼내니까 똑같습니다. 15분 끓이나 1분 끓이나. 그러면은 가스는 최소한 11분에서 14분이 절약되니까 엄청나게 절약되는 거죠? 이야, 대단한 발견입니다. 야, 총리가 아무리 이상한 논리로 가스전기 가격을 올리면 국민이 덜 쓰기 때문에 가스전기 억제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렇게 계란 삶을 때 팔팔 끓는 물에 1분만 삶고서 15분 후에 꺼내서 찬물에 씻은 다음에 이렇게 잘라보니까 똑같이 잘 익었습니다. 와, 대단한 발견. 틱톡 친구분, 감사합니다.